안녕하세요. 정보 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쪽을 할 거거든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기 카페.네이버.com에 유플이라고 하고 들어오면 제가 IT 자격증이라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제가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한 내용은 정보 보안 기사의 네트워크 보안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해야 될건 레이어별 네트워크 장비. 지금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한번 했고요. 오늘 할 내용들은 이제 이것들 하는 거죠. 허브가 뭐고, 리피터가 뭐고, 브릿지가 뭐고, 스위치가 뭔지, 라우터가 뭐고, L4 스위치, L7 스위치, 게이트웨이가 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는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할게요. 컴퓨터에 여기에 올렸을 때는 자료가 옛날에 올린 거라서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추가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부분을 이제 홈페이지에 못하는 경우 다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림도 따라 올려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작업이 있어서 제가 회사원이고, 그래서 동영상 찍는 것도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 안 하고, 지금 그 수정, 최신 수정된 내용들은 이제 이 교재에서 하는,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시험 공부를, 저는 상당히 세세하게 하거든요. 밑단까지 생각하고, 밑단에서 위까지 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도 이게 따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무원 5급 시험이라든가 뭐 그런 고시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보 보안 기사를 공부하는데 저처럼 이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시험 나온 문제들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교재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해 못하더라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게 더 어쩌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이란 것은 정보 보안 기사를 딸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겠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제가 정보 보안 기사를 공부한 적이 있었고 그걸 하면서 많은 걸 공부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정보 보안 기사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죽는 순간까지 IT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더 지금보다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 없는 공부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정보보안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술사 시험도 치실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감리사에 도전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부들이 다밑 백그라운드가 되거든요. 근데 외워버리면 머리에 남는 게 없는데 이해를 하면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연장선상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관점으로 제가 이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실지는 하면 돼요. 제 스타일은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고 따지고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남들은 그냥 한 시간 안에 끝나는 것들, 30분 안에 끝나는 것들, 저는 한 시간, 두 시간씩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만 하고 할게요. 랭카드. 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 그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계층은 허브하고 리피트가 있다.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계층,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브릿지하고 스위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브릿지하고 스위치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단순히 뭐, 브릿지는 신호증폭, 뭐, 이걸 한다, 뭐, 이런데, 그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가 어떻게 틀린지, 이거. 그 다음에 L4 스위치, L7 스위치. 이 차이점. 그래서 여기도 스위치, 이게 L2 스위치라고 부르는 거겠죠? L2. 정확하게 L2 스위치죠? L4 스위치, L7 스위치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계층,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 응용 계층. 응용 계층도 세 개가 있죠. 그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위에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그 다음에 세션 계층, 뭐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 프리젠테이션, 세션 계층.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이게 이제 L4, L2, L4, L7 어플리케이션 계층,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계층도 프리젠테이션 계층, 세션 계층 이런 말이에요. L2 스위치가 있고 이게 데이터 링크 2계층이잖아요.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 2계층에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4계층 트랜스포트에 있고, 그 다음에 7계층. 왜 7계층이 있는지 아시겠죠? 예. 애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이걸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L2 스위치, L4, L7. 프리젠테이션하고 세션은 뭐냐면, 프리젠테이션은 뭐 이걸 이제 압축한다든가 아니면 암호한다든가 이런 계층이고, 세션 같은 경우는 반 이중이냐 전 이중이냐 이런 오케이토키냐 아니면 전화기 같은 기능이나 이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하게 스위치가 없고 그냥 L7 스위치로 통쳐서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L7 스위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이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피지컬 계층에서 주고받는 그 데이터, 그 묶음들, 그걸 이제 비트라고 부르는 거고, 데이터 링크에서는 프레임. 그래서 데이터 링크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때 나오는 뭐 데이터를 말할 때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 프레임이란 말이 나오면 데이터 링크 계층을 얘기하는갑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맥 어드레스 중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자, 패킷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 IP 계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패킷, 그러니까 IP 계층에 있는 데이터들, IP 계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묶음, 이걸 말할 때 패킷이라고 부르는 거고, 트랜스페어런트, 이제 TCP, UDP 하는 거잖아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냐, 비신뢰성이냐, 어? 상대방이 나한테 받은 데이터가 받았다는 것을 나한테 알려줄 것이냐 안 알려줄 것이냐, 이때 얘기할 때는 세그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그먼트란 다른 거 나오면 뭐다? L4 아니 4계층 트랜스페어런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 예. 자, 랜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죠. 랜카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TCP IP 아니면 OSI 7계층을 쓰는 사람들은 랜카드를 쓰고 있죠. 그 프로토콜이 OSI 7계층 랜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OSI 7계층이 아닌 다른 걸 쓰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뭐 그러면 그쪽에서는 다른 카드를 쓰겠죠. 예. 랜카드는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드웨어 장치다.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 카드, 이더넷 카드 등으로 부른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PC와 랜카드 사이를 논리적으로 묶어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뭐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랜카드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 뭐 네트워크 카드 이렇게 부르고, 이더넷 카드 이렇게 부른다. 랜카드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고, 이거 하는 용도는 뭐냐면 PC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한다. 랜카드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저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통신 기술 용어를 잘 보는데, 여기가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뭐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중요한 내용들이 딱 축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축약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면 이 부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내공을 쌓아가다 보면 어떤식 단어의 뜻이 뭔지를 다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예. 자,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호스트에서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호스트라는 것은 노드라는 말하고 비슷하다는 것처럼 컴퓨터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서버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랜카드, 그래서
호스트하고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인터넷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부에는 램, DSP 칩,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 등으로 이루어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링크 계층형 프로토콜을 구현. 중요한 건 뭐냐면 랜 카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 IP 계층, 3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저도 하다 보면 생각이 안날 때가 있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트워크 레이어,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하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얘는 뭐다? 랜 카드를 할때뭘 생각해야 되냐면 데이터 링크 계층. 그러면 얘는 뭘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수 있는 거죠.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항상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은 IP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얘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했던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다시 드리면, 제가 이런 쓸데없는 말까지 하니까 상당히 많이 길어진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예. 그래서 혹시 듣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 두 배속으로 듣다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자, 이게 있고, 하나의 에리어가 있고, 하나의 에리어 없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로컬 에리어라는 것은 뭐, 50m 이내, 뭐, 20m 안에, 우리 집, 아니면 회사 안, 이런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많은 그 호스트들 말하는, 호스트들, 서버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여기로 찾으러 갈 때, 여기서 여기로 랜, 그러니까 로컬 에리어에서 로컬 에리어로 할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뭐냐면, 뭐더라? 아, 또 기억이 안 나요. 아,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3계층.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 보이죠? 라우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맞죠? 라우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빠져나갈 때 라우터를 통해서 빠져나가지만, 자, 해당 목적지에 왔을 때, 이제 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이 여러 대 컴퓨터에서 내나 나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찾는 거죠. 그래서 랜 카드가 이맥 어드레스를 비교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뭐 IP를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찾는다? 맥 어드레스 가지고 찾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죠. 이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누구지를 물어보는 거죠. 라우터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진 애가 응답을 할거 아니에요. 응? 응답을 하면, 아, 얘가 누군지를 알아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이때는 근거리 네트워크 안에서는 뭘 가지고 컴퓨터들을 구분한다? 맥 가지고 구분한다. 그래서 랜 카드가 맥 어드레스를 구분하는 거다. 그래서 나한테 메시지가 왔을 때그 메시지를 딱 보고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그맥 어드레스를 보고 그맥 어드레스가 내맥 어드레스, 랜 카드 안에도 랜 카드 안에 맥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그맥 어드레스를 비교를 해서, 아, 이게 내하고 같으면 나한테 온 거니까 내가 그걸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려서 이제 그 내용을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고, 맥 어드레스가 내게 아니면 패스해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용도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랜 카드는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들의 프레임화. 랜 카드는 2계층이에요. 비트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1계층이에요. 1계층에 들어가는 것을 프레임화 시키는 거죠. 1계층. 1계층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전기적 신호예요. 물론, 전기적 신호로 들어와서 그걸, 뭘 하는 거죠? 그걸 네트워크,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죠. 그 작업은 여기서 하겠죠? 이걸 프레임화 시키는 거. 2계층에서 하는 거죠. 그 비트는 1계층이란 말. 그래서 아까 비트, 이 말, 그다음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이네 개를 꼭 외우셔야 된다. 1계층은 비트, 2계층은 프레임, 3계층은 패킷, 4계층은 세션이란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 계속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시험을 합격한 다음부터는 잘 외우지는 않아가지고, 세그먼트.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체 접근제어, 프로토콜. 하는 거죠. 예.
자, 주요 연결 구성은 뭐냐면 호스트와 연결. 아시겠잖아. 랜 드라이브를 통해서 호스트하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거고, 물리적 링크하고 연결. 랜이니까 2계층 장비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링크 하는 거죠. 프레이머. 이거 외우셔야 돼요. 프레임. 그래서 예, 프레임화 시킨다. 프레임화라는 말은 됐으니까 데이터 링크 이렇게 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주 이게 쓴 거 보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 1계층 얘기하는데 뭐 프레임이라는 용어로 쓴다든가, 뭐 2계층을 쓰는데 패킷이라는 용어로 쓴다든가, 이걸 헷갈리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4계층 얘기하는데 패킷 얘기하고, 뭐 3계층 얘기하는데 프레임 얘기하고 이러면 좀 그걸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돼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넘어갈게요. 예. 자, 랭카드는 이렇게 하고, 이제 허브는 말씀드렸지만 허브하고 리피트는 1계층 장비예요. 허브하고 리피트를 비교하는 방법은, 허브는 리피트는 증폭 장비고 허브는 그냥 단순히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허브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컴퓨터가 3대가 있어요. 근데 노트북이 있고 뭐 데스크탑이 있는데, 근데 인터넷 연결선이 하나밖에 없어. 인터넷 연결선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브 장비를 써가지고 여기에 인터넷을 하나 연결하고 여기에다가 그 나머지 세 개를 하면 이 세 대가 전부 다 뭘 할 수 있는 거죠?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허브 장비의 특징이 뭐냐면, 장비가 신호가 갈 때 이 신호 갈 때 이 신호가 이쪽으로 다 간다는 거죠. 이렇게 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호가 왔는데 이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발송하고 이러면 충돌이 발생해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전송해야 되는 거죠. 송신은 다시 송신해야 되고 송신은 다시 송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맞죠? 2계층 장비에 비해서 1계층 장비는 싼 만큼, 가격이 싼 만큼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이걸 2계층 장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2계층 장비는 충돌 도메인이, 1계층 장비는 충돌 도메인이 이 영역이잖아요. 얘가 보내도 충돌할 수 있고, 얘가 보내도 충돌할 수 있고, 얘가 보내도 충돌할 수 있고, 2계층 장비의 특징이 뭐예요? 충돌 도메인이 이게 포트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늦어지니까 1계층 장비보다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돈이 비싸니까 사람들은 허브로 사야지 그걸 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걸 염두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면 1계층 장비는 허브하고 리피터고 2계층 장비는 스위치하고 브릿지가 있다라는 거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건 스위치와 브릿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원래는 이것들을 산발적으로 분포가 돼서 오늘은 이거 조금 배우고 한참 가다가 이거 배우고 한참 가다가 이거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다 설명을 해요. 이 그림을 하나로 조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또 이런 설명을 또 할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이 많고 쓸데없는 걸 많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개념 잡기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뭐 그렇다는 거 꼭 한 번 더 잘 안 이어지네. 새벽에 지금 하고 있어서 동영상 찍고 있어서 잘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허브는 두 개가 있어요. 액티브 허브하고 패시브 허브가 있죠. 자, 보시면 액티브 허브는 우리가 허브라고 부를 때 액티브 허브를 그냥 허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시브 허브는 거의 우리가 안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죠. 자, 이 보시면 알겠지만 액티브 허브가 있고 패시브 허브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허브가 뭐 2포트 뭐 4포트 16그 8포트짜리가 있는데, 만약 내가 8포트가 있어. 8포트가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컴퓨터가 더 많이 있네. 뭐 그런 경우 이 패시브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시키는, 확장시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도 전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전원 3개짜리에 하나는 또 확장을 연결해서 뭐 5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 확장이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얘는 전원선에 연결됐다는 거고, 전원이 연결됐다는 거고, 얘는 확장의 의미니까 얘는 전원이 필요 없겠죠. 확장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게 전원 연결된 거, 연결돼서 선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허브하고 패시브 허브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걸 물어볼 기회는 정보 보안 기사에 낼게 너무 많잖아요. 이걸 낸다면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액티브 허브, 능동형, 수동형이죠. 이게 능동형. 전원 장치가 있어서, 그다음에 패시브는 얘를 의지해서 동작하니까 수동형이란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두개 차이점이 뭐냐? 액티브 허브는 신호 조절. 신호 조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잡음 제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그다음에 증폭. 신호가 이게 5m, 이게 10m예요. 얘가 10m, 얘하고 10m 떨어졌어. 그러면 뭐냐면 10m까지 오면 신호가 감쇄돼서 5V짜리가 뭐 4V, 3V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신호를 증폭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증폭하는 거죠. 이두 개는 같아요. 이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 기능이 안 돼버리면 일계층 계층은 단순히 신호가 왔을 때그 신호를 다른 애한테 보내는 역할이 있는데, 그가 그 역할을 못 해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다음 중요한 건 능동형은 증폭이 가능한데 수동형은 증폭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원 공급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원 공급 장치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액티브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능동형 허브, 그러니까 액티브 허브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패시브 허브인데 다시 또 패시브 허브에 연결해서 가지 못해요. 얘는 갈수 있는 곳은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또는 호스트라든가, 아니면 또 능동형 액티브 허브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끝내고, 그다음 리피터, 증폭기. 이건 이제 사라졌어요. 왜냐면 리피트 기능이 단순한 신호를 증폭하는 거잖아. 5V로 오다가 랜선이 너무 길어서 10m, 20m 된다 가면, 가다가 얘가 부딪히다 보면 신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신호가 약해진다는 말은 5V짜리 신호가 4V, 3V로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신호가.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얘가 1인지 0인지 못 받는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리피트를 해서 신호를 다시 5V로 증폭을 해서 다른 받는 컴퓨터가 그게 1인지 0인지 명확하게 알려줄 때 하는 게 리피터고, 지금 리피터 기능이 사라졌고 모든 2계층에 있는 장비, 허브 또는 2계층에 있는 장비들, 3계층에 있는 장비들 안에 리피트 신호 증폭하는 것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리계층에서 작동하고 1계층이고, 그때 작동하는 그것은 비트, 10, 10 이렇게 작동한 게 비트고, 이 작업은 신호가 너무 약해 손상되기 전에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중계기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은 신호 증폭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호가 약해지면 비트 단위로 신호를 복사하고 원래의 강도로 재생성한다. 랜에서 리피터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이런 제가 써도 이상한 말을 쓴거 있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뭐 중계기는, 리피터가 중계기라고, 그냥 리피터가 중계기라고 부른 거고, 물리계층에서 작동하고 이 작업은 신호가 너무 약해지거나 손상되기 전에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신호를 재생성하여 신호가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 길을 늘리는 것이다. 중계기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은 신호를 증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폭.
신호가 약해지면 비트 단위로 신호를 복사하고 원래 강도로 재생성한다. 랜에서 리피트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시험 문제는 리피트는 중복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중폭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다는 거죠. 뭐냐면 신호가 이렇게 가잖아요. 원래 피지컬 신호는 이런 식으로 가지만 우리 컴퓨터에서 보낸 신호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이렇게 0101 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4V면 이상이면 뭐 1이고 아니면 그 이하면 0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리피터가 필요해야 되는 것은 그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그 라인 일계층 장비 그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버리면 가다가 감쇄 역할을 통해서 4V가 뭐 3V로 이렇게 낮아지는데, 지금 리피터 증폭기 아니 중계기, 리프터를 우리나라 말로 중계기라 하는가 봐요. 중계기의 역할은 뭐냐면, 중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원래 이렇게 4V로 올라갔던 게, 나중에는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중폭이란 말은 다시 이 신호를 이렇게 키워준다는 거죠. 이렇게. 키워준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폭시킨다는 말인데, 엄밀히 말해서 리피터 중계기는 중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얘는 신호가 약한다 하더라도 이게 0인지 1인지를 판단해서 다시 1신호를, 1이면 1신호에 맞는 신호를 다시 이제 보내준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다시 생성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다시 중폭하는 게 아니라, 1이면 4V 이상의 값으로 설정하고, 0이면 뭐 1V 아래의 값을 설정해서 다시 그 세기로 다시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이게 중폭이란 말하고 좀 틀리다는 거죠.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죠? 자, 이제 일계층 장비, 브릿지. 한번 읽고 브릿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2계층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이 있기 때문에 비트,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써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브릿지가 작동하며 패킷 프레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다. 브릿지는 중계기로서, 중계기는 아까 그 중폭기를 말한 거잖아. 중폭기, 리피터. 소스 및 대상의 맥 주소를 읽어. 2계층 장비니까 맥 주소를 읽겠죠. 그 다음에 스위치, L2 스위치도 맥 주소를 읽겠죠. 읽어.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것은, 필터링이란 말은 용어는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2계층 장비에서 왔을 때 이걸 필터링 한다는 것은 받을지 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필터링 할 수 있을 때 그 재료는 뭐가 되겠어요? IP 주소겠어요? 아니죠. 지금 2계층이잖아요. 2계층은 IP의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2계층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맥 주소밖에 없어요. 맥 주소를 가지고 뭘 하겠다? 필터링 하겠다. 내 건지 아닌지를 필터링 하겠다. 이런 말이겠죠. 동일한 프로토콜에서 작동하는 두 개의 랜을 상호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동일한 프로토콜이겠죠? 네, 그렇죠? 이게 동일한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이것도 의미를 상당히 해야 되는데, 일계층? 자, 일계층에 허브가 있죠. 허브가 있어요. 제가 빨리, 이게 장비를 사야 되는데, 허브가 있죠? 그 다음에 리피터가 있고, 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계층이면 뭐 브릿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스위치가, L2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보다는 L2 스위치라고 알아서, 2계층이니까 L2 스위치가 있죠. 2계층이 있고, 3계층이 라우터가 있죠. 3계층. 자, 이 장비들은 하나의 바운더리에서 같은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뭐예요? 이따 나중에 할 건데, 프로토콜은 뭐냐? 같은, 우리는 OSI 7계층, TCP/IP 있잖아요. 이거 프로토콜이잖아. 그 프로토콜 의미의 프로토콜. 이걸 쓰는 애들은 이 같은에서 같이 쓴다는 거죠. 이거 같은 영역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프로토콜 틀어질 때 쓰는 것이 뭐냐? 그게 또 용어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틀어질 때 쓰는 게,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게이트웨이를 쓰는 거죠. 게이트웨이.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브릿지는 네트워크 장비가 늘어날수록 데이터 간의 충돌 확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 충돌 도메인을 나눠줄 장비로서 사용된다. 아시겠죠? 1계층일 때는 충돌 도메인 전부 다, 포트마다 전부 다고, 그 다음 1계층 볼 때는 포트마다 충돌 도메인 틀려진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 자, 레이어 1은 리피터하고 호브가 있죠. 자, 레이어 2는 뭐가 있어요? 브릿지하고 스위치, L2 스위치, L2 스위치, 맞죠? 브릿지하고 L2 스위치. 이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하고 스위치가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작동하는 장비인지 알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명확하게 뭐가 틀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레이어 2 스위치를 읽고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리피터는 종목을 파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L2는 뭐예요?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중점이 뭐냐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OSI 7계층 프로토콜 볼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패키지를 보면 여기 데이터들이 있죠.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있죠. 맞죠?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 거예요? 전기적 신호로 와서 Y를 통해서 보낼 때 B2로 보내는 거죠. 전기적 신호로 보내는 거죠. 전기적 신호, 어떤 신호? 이런 신호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1계층은 비트 신호로 받는 거죠. 이런 신호들로 1계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허브, 그 다음에 리피터는 어떻게 신호가 오는 거죠.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신호가 오는 건데, 어떻게 허브에서는 중복기, 리피터 기능까지도 있어서 얘가 너무 선이 길어서 이게 신호가 약해지면 이걸 중복, 신호를 중복하는 게 아니고 엄밀한 말로는 그 얘가 0, 1인 줄 알아서 다시 신호를 다시 쏴주는 중복시키, 내가 받은 신호를 다시 그 중복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0, 1 신호를 다시 해석해서 그 신호를 다시 이렇게 그 크기대로 보내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제 2계층 정보가 있죠. 맥 정보, 그 다음에 맥 정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계층 IP 계층에서 뭐가 있어? IP가 있는 거죠. 맞죠? 이런 계층, 계층이 올라갈수록 TCP, UDP 다 틀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2계층 장비, 그 다음에 브릿지나 허브 2계층 L2 스위치에서 볼 수 있는 장비는 못 보고 어디 먼다? 맥 주소만, 맥에 관련된 정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것만 가지고 필터링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낼지 내가 받을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볼 수 없어요. IP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볼 수 있다? 어디서 본다? 라우터만 볼 수 있는 거죠. 라우터에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걸 고속으로 받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정보까지 까서 보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2계층 장비는 맥 정보까지만 까고 그것만 보고 너를 보내라.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너무 많은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속도가 느려진다. 그런 제약상이 있기 때문에 2계층 장비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자, 스위치 대 브릿지.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다중 포트 브릿지이다. 예, 브릿지보다는 포트가 많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포트가 많은지, 스위치가 얼마나, 스위치. 아, 이건 또 스위치. L2 스위치. 보시죠. 이게 얼마나 포트가 많은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혹시 데이터 센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비들 있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꽂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엄청났잖아요. 스위치들.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브릿지는, 그럼 브릿지는 어떻게 할까? 엘투 브릿지. 뭐 브릿지 이런 뭐 브릿지는 몇 개 없어. 아시겠죠? 포트가 몇 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브릿지는 뭐 두 개 또는 네 개의 포트,
더 많은 것도 있겠죠. 근데 스위치에는 수백 개의 포트가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스위치하고 브릿지의 차이점 뭐예요? 포트가 계속 틀리다. 브릿지는 소프트웨어 기반이도 중요한 건 뭐야?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스위치는 하드웨어 기반이에요. 그러면 스위치가 빨라요? 브릿지가 빨라요? 하드웨어가 빨라요? 소프트웨어가 빨라요? 하드웨어가 무조건 빨라요. 하드웨어는 정기적 신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보다는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스위치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기층 장비이지만 스위치는 고가일 수밖에 없고 브릿지는 저가일 수밖에 없어요. 응?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것들을 칩으로 다 만든 거예요. 하드웨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소프트웨어로 하던 것을 하드웨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드웨어로 이미 그 로직이 다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하고 브릿지의 차이점은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그래서 하드웨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위치는 겁나게 빠르다는 거. 자, 포워딩 누구한테 보낼 때. 자, 이계층 장비는 이런 거죠. 이 포워딩이란 말은 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L2 장비들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컴퓨터들이 있고 컴퓨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보낼지를 결정 까서 맥 주소를 까가지고 얘한테 보낼지 얘한테 보낼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 안에는 얘에 대한 맥 어드레스, 얘에 대한 맥 어드레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거죠. 자기가 관리하는 애들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얘는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게 오면 맥 어드레스 까서 얘한테 보내려면 포트 1번으로 보내야 돼. 아마 포트 1번으로 보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신호 받는데 얘 맥을 주소 까보니까 얘야. 그러면 얘는 포트 2에 연결되어 있어. 그럼 포트 2로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게 라우트 그걸 한다는 거죠. 예. 무슨 라우팅을 한다는 거죠. 라우팅이 아니라 포딩을 하는 거죠. 예. 칩을 사용으로 브릿지보다 훨씬 빠르다. 스위치는 속도 빠르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스위치는 예를 스패닝 트리 인스턴트를 가질 수 있다. 브릿지는 하나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스위치는 여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가질 수 있다. 뭐 이건 뭐 그렇게 따질 건 아니고. 자, 브릿지와 스위치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하려면 다음 예제를 보면 된다. 네 대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2포트 브릿지를 사용하여 이들을 연결한다. 브릿지가 있고 2포트예요. 한 포트, 두 포트. 포트가 두 개 있는 거죠. 연결이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자, 허브가 이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가고 브릿지에서 브릿지 통해서 다시 허브로 연결하고. 자, 이게 또 이게 허브가 또 있겠죠. 이게 허브가 있을지 컴퓨터가 있을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왜냐면 저는 그런 걸 따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브릿지에 또 네포트면 또 연결될 수 있는 애들 있겠죠. 이게 컴퓨터가 있을 수 있어. 얘도 컴퓨터가 있을 수 있어. 네. 자, 얘가 얘한테 보내요. 자, 그러면 얘를 보냈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은 머리가 없어요. 얘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다 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얘한테도 보내줘야 되고 얘한테도 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난 내가 없어요. 인식이 없었어. 그럼 브릿지는 딱 받았어. 받았는데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까. 맥 어드레스를 까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메모리 속에 보니까 지금 호스트 C한테 보낸다. 호스트 C의 맥 어드레스가 내하고 똑같아. 그러면 얘는 이 포트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낸다? 이 포트로만 보낸다. 그래서 충돌 도메인은 얘가 하나, 두 개가 있다. 그렇지만 일계층 장비는 충돌 도메인이 여기고 이계층 장비는 여기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내. 얘한테 보내는 거고 얘한테 그래서 얘한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연결, 다이렉트로 연결 안 됐으니까 얘한테 보내고 허브는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얘는 딱 목적을 가지고 얘한테는 안 보내고 이계층 장비니까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맥 어디서 가지고 얘한테는 안 보내고 얘한테 쭉쭉 보내는 거죠. 그런데 허브는 머리가 없으니까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 보내요. 그렇지만 랜카드에서 어떻게 자기의 맥 어드레스 랜카드 안에 맥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맥 어드레스 랜카드가
오이사이 7계층을 다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 해서 내 거면 자기가 받아들이고 내 게 아닌 애는 얘는 안 받아들이고 얘 컴퓨터에 나타나는 거고 얘는 안 나타나는 거죠. 받기는 두 개 다 받는 거죠. 받기는. 그렇지만 만약 얘가 얘한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머리가 없으니까 얘한테도 보내고 허브 얘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연결됐으니까. 그럼 얘는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요. 근데 브릿지는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맥 어드레스 보니까 자기 메모를 보니까 지금 얘가 얘한테 보낸다고 했어. 그럼 얘는 이 포트로 얘한테만 보내요. 그럼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얘한테 랜카드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내 맥 어드레스 나한테 보낸 엔지를 판단해서 자기 컴퓨터한테 이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자, 그런 거죠. 브릿지에는 포트가 두 개뿐이므로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 허브를 사용해야 된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두 개의 충돌 도메인만 생성된다. 포트당 하나씩, 예, 아시겠죠? 호스트 A가 호스트 C에 프레임 보내려고 하면 허브가 모든 포트에 프레임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예. 자, 이제 브릿지를 스위치로 교체를 하면 스위치에는 많은 포트가 있기 때문에 허브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죠. 유일하게 틀린 점이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 스위치는 포트가 많은데 포트가 겁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트들이 엄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얘도 연결하고 얘도 허브 필요 없이 얘도 연결하고 허브 필요 없이 얘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뭐 얘가 보내면 이쪽으로 보내주고 여기에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제 정보들은 다 있으니까 이 컴퓨터는 포트 몇 번에 연결되어 있고 이 컴퓨터는 포트 몇 번에 포트 이게 포트라고 부르잖아요. 포트에 어떤 포트에 꽂혔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그래서 스위치하고 허브.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자, 다음 질문에서 설명하는 OSI 계층과 그에 해당하는 장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물리적 링크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을, 프레임. 맞죠? 물리적 링크 프레임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물리적 링크, 이 계층에는 프레임을 신뢰성 있게 전송하는 계층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전송용 역할을 한다. 뭐, 이 계층은 뭐예요? 이 계층에 있는 건 뭐예요? 브릿지하고, 뭐, 스위치. 맞죠? 허브 라우터는 이 계층. 뭐, 이러니까. 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은 뭐,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프레임을 물어보잖아요. 물리적 링크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데이터 링크 계층인지. 자,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한번 쭉 이건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브릿지. 자, 뭐 브릿지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맞죠? 데이터 링크 계층, S 동작, 이 계층,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 다른 방향에 복제시키는 역할. 랜 확장, 트래픽의 분류, 뭐 보안 강화. 서로 다른 맥 사용하는 랜을 연결. 뭐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루프가 없는 그래프, 스패닝 트리.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일종의 순환 루프. 그래서 스패닝 트리, 신장 트리, 생성나무, 스패닝 트리, 이게 나오는 게 뭐다? 장비들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장비들에서 지금 나올 때 브릿지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 스위치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어디에도 나올 거다? 라우터에도 나올 거예요. 라우터도 나오면 어디에도 나올 거예요.
프로토콜이, 아니, 프로토콜이란다. 하여튼 뭐, 다 나오겠죠. 근데 장비들에서는 어떤 트리를 쓴다? 스패닝 트리를 쓴다. 스패닝 트리를 쓴다. 그래서 스패닝 트리에 대한 장단점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프가 없는 그래프. 일종의 루프 순환을 방지하게 되는 트리.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에 이르는 경로가 오직 하나뿐인 토폴로지. 뭐, 토폴로지. 노드 및 가지로 형성되는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를. 그러니까,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르는 경로가 오직 하나뿐인 거. 예, 네, 그런 거. 스패닝 트리 구조?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위치. 아, 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일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일을 하시니까 보는 게 있겠죠. 안 그러면 보시지도 않겠죠, 이거. 네. 내가 뭘 아까 보여주려고 했는데 까먹어서 넘어가죠. 아닌데. 브릿지 스위치 브릿지 차이점 내가 아까 했는데 찾았는데 찾았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요.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잠시만요, 제가 아까. 아, 그래, 이거. 네트워크 장비 비교. 아,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예. 아, 이것도 찾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 예. 자, 이거. 리피터 일계층. 뭐. 한번 읽어보면, 물리계 증상에서 세그먼트를 단순히 연결하여, 세그먼트. 세그먼트란 말이, 세그먼트란 말이 맞나? 아, 이게. 원래 비트인데, 예. 랜의 한 세그먼트에서 또 다른 세그먼트로 전송 신호를 재생한다. 뭐, 그렇던 허브 일계층 했고, 브릿지 했고, 자, 스위치하고 브릿지 비교. 이게 중요한 거죠. 스위치, 브릿지는 두 개, 이 이상의 링크 계층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랜을 확장 구성하는 장비다. 네. 사실 스위치는 여러 개의 포트를 가진 고속능 브릿지이다. 네. 이 경우에 단순 브릿지는 2포트 스위치로 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순수 브릿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저렴한 스위칭 기능이 부과된 브릿지를 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스위치라고 부른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브릿지하고 뭐 스위치를 비교하지 요즘에는 그냥 스위치라고 부르는 거죠. 예. 또는 고가의 스위치 장비 또는 브릿지 기능을 포함한 라우터 등으로 대체됐다. 브릿지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브릿지당 한 개의 스패닝 트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저장 후 전달한다. 그래서 장비들마다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스패닝 트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저장한 후에 전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지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의 프레임을 전달한다. 브릿지는 이게 지니까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예. 한 번에 하나의 프레임을 전달한다. 한 달에 하나의 프레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 각 포트의 전체 용량을 쪼개 할당한다. 자, 중요. 스위치는 하드웨어 기반이야. 소프트웨어 기반이 아니라 하드웨어 기반이고, 뭐, 스패닝 트리, 뭐, 브릿지보다 훨씬 많은 포트, 다중 포트가 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저장 후 전달뿐만 아니라, 커스터리 방식도 사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 프레임 저장 후 전달. 얘는, 브릿지는 하나밖에 없어. 기능이. 뭐? 프레임을 저장한 후에 전달한다. 생각해보세요. 프레임을 저장해서
메모리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읽어서 저장한다. 이러면 속도가 느려져요. 맞아. 빠르. 늦는 거죠. 근데 스위치는 하드웨어 기반이고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프레임을 저장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컷스루 그냥 보는 방법도 있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임을 병렬로 동시에 전달 가능하다. 그래서 브릿지하고 스위치의 차이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각 포트의 전체 용량을 동일하게 전용으로 할당한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이런 것들을 잘 스위치와 브릿지 할 때 이게 설명을 제가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름 바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뺏길 수는 없어서 바꿀 건데 우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 이 내용만 가지고도 뭔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다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프레임 저장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프레임 저장 후 전달뿐만 아니라 컷스루 스위치 방식도 사용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거죠. 중요한 거죠. 스위칭 방식. 이 세 가지 스위칭 방식. 그래서 스위칭 할 때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칭 방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스위칭 방식. 그래서 브릿지 방식이 아니라 스위치 방식. 브릿지 방식은 뭐예요? 스토어 앤드 포워드 스위치. 이거잖아요. 저장하고 그런 후에 저장한 다음에 포워드한다. 전체 프레임을 다 받은 다음에 경로를 결정한다. 알겠죠? 스토어 앤드 포워드 스위치. 그래서 브릿지에서 나오는 프레임 저장 후 전달은 뭐다? 스토어 그리고 포워드 스위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브릿지는 스위치는 뭐예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저장해서 보낸다. 이런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다는 거죠. 이런 장비를 쓰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네,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컷스루 스위치 컷스루 프레임 헤더만을 보고 바로 경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헤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내가 2계층이니까 프레임을 받았어. 프레임을 받으면 뭐 100바이트든 200바이트든 딱 끊어. 끊은 후에 그 200바이트를 가지고 경로를 결정해 주는 거죠. 경로를. 예. 얘는 전체 프레임을 다 받은 후에 프레임을 다 받았어. 그런 다음에 맥 어디에서 뽑아서 얘를 누구한테 보낼지를 결정해 주는 게 스토어 그리고 포워딩 하는 거고 얘는 컷스루는 뭐냐면 프레임을 내가 받잖아. 그럼 헤드 부분 100바이트든 200바이트든 그 헤드 부분만을 딱 봐. 다 안 받고 프레임 전체를 다 안 받고 그 헤더만을 딱 보고 그냥 누구한테 보낼지 내가 포트에 연결된 누구한테 보낼지를 바로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누구한테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누구한테 보낼지. 자, 스토어 앤드 포딩 하냐 아니면 컷스루. 그러니까 헤더 부분만 보고 바로 누구한테 보낼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프레그먼트 프리 모디파이드 컷스루 방식. 이거 프레그먼트 프리 모디파이드 컷스루 방식. 이 세 가지겠다. 프레임의 앞 60바이트를 64바이트만 읽어 에러를 처리하고 목적지 포트로 포워딩하는 방식. 64바이트 정보에서 대부분의 에러 프레임 판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방식. 자, 여기서 이제 컷스루하고 자, 스토어 앤 포워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스토어 앤 포워드 스위치는 뭐다? 모든 나한테 온 전체 프레임을 다 받아. 그래서 전체 프레임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누구한테 보낼지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그 프레임이 정기적 순을 받잖아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죠. 장비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왔다는 거죠. 이렇게 와이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컴퓨터가 아니라 스위치 L2 스위치한테 왔어요. L2 스위치한테 왔는데 프레임이라는 애가 왔는데 이게 딱 내가 다 받은 후에 조사를 하면 얘가 내 받은 게 이 전기적 신호가 제대로 받았는지 제대로 못 받았는지를 에러 체크를 해야 돼요. 에러 체크를 해서 만약
에러 체크가 났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재전송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받은 프레임을 다 저장한 후에 전체를 가지고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상대방한테 맥 어드레스 가진 상대방한테 보낼지 아니면 에러가 났으니 다시 전송해 달라고 송신이한테 부탁을 할지 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스토어 그리고 엔드 포워딩 스위치라는 거고 커스라는 것은 뭐냐면 얘를 다 저장하고 보내고 이러면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냥 맥 어드레스만 보는 거죠. 맥 어드레스만 봐서 보내는 거죠. 맥 어드레스만 보고서 목적지에 보내는 거죠. 스토어 엔드 포워딩 스위치는 뭐냐면 에러 체크까지 해서 보낸다는 거고 코스로는 뭐냐면 그냥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얘는 에러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코스로는 에러 체크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맥 어드레스 맥 주소만 보고 그냥 그 정보가 10바이트든 4바이트든 6바이트든 6바이트만 보고 그냥 얘가 에러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에러 검사를 L2 계층,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에러를 검출 안 하니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 안 하니까 상당히 그 비정확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속도도 많이 지연되겠죠. 이게 코스리 방식이고, 이 코스리 방식이 속도는 빠른데 에러 체크, 내가 받은 신호가 프레임이 정상적인지 에러가 있는지를 체크하지 못하니까 오류율이 너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하는 거죠. 에러 체크도 할 수도 있으면서 속도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얘는 뭐 6바이트 10바이트만 봤다면 얘는 몇 바이트? 64바이트를 보는 거죠. 64바이트를 봐서 그 누구한테 보낼지 그 다음에 64바이트만 가지고 얘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쓰는 거죠. 속도도 살리고 에러 체크도 할 수 있는 거. 프로그먼트 프리. 예, 이 방식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 스위칭에서 쓰는 거. 이 스위칭에서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우터도 쓸 수도 있고 여러 장비에서 쓸 수도 있겠죠. 아침 스위칭.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보내는 방식.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 용어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스토어하고 엔드 포워딩하고 커스루 이 두 개의 장점을 취한 게 프레그먼트 프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위치. 자 스위치는 하드웨어로 작동되는 거예요. 스위치는 효율성과 많은 수의 트래픽을 의미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버퍼와 디자인을 갖춘 다중 포트 브릿지이다. 다중 포트. 포트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스위치는 데이터 링크 계층 장치이다. 스위치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에 오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자 스토어 앤드 포딩은 오류 검사를 못 할 수 있죠. 다 받은 다음에 그 받은 프레임이 오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커스류 그건 오류 검출 못하는 거죠. 예. 그냥 상대방한테 보내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 프레그먼트 얘가 뭐예요? 속도도 살리면서 그 다음에 오류 체크까지 할 수 있는 예. 즉 스위치는 호스트의 충돌 도면을 분할하지만 브로드캐스트 도면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브로드캐스트 도면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다? 예. 라우터다. 예.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 L2 스위치. L2 스위치는 뭐예요? L2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하드웨어로 동작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 동작하는 스위치고 얘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L2 스위치에는 연결된 디바이스들이란 맥 주소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스위치 안에 맥 주소 테이블이 있다. 이 맥 주소 테이블은 어떤 게 있겠어요? 이것들만 있겠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이랑 맥 어드레스만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 연결되지 않는 애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패킷이 들어오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목적지로 패킷을 전송한다. 즉 L2 스위치는 들어오는 패킷이 맥 주소를 통해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L3는 이건 라우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우트. 그러니까 라우트 기능인데 이건 하드웨어로 작동된다는 거죠. 하드웨어 상당히 고가인 거죠. 예. 소프트웨어 동작해야 되는 것을 다 하드웨어로 구성한 거예요.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겠어. 예, 그런 거죠.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사용한 라우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스위치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라우터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속도가 느리지만 L3 스위치라는 것은
라우터 기능인데 하드웨어로 제작된 라우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때문에 라우팅 스위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3 스위치에서는 패킷에 포함된 IP 주소를 참고하여 목적지 주소 스위칭한다. 이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라우터가 어떤 건지 아시면 이후부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L4 스위치, 전선 계층, UDP, TCP, UDP 계층이야. 이걸 하드웨어로 구성한 거죠. L4 스위치는 패킷을 분할하고 재조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L4 스위치는 목적지 IP, 이건 L3 스위치와 똑같죠. 포트 정보, 틀린 게 뭐예요? 포트 정보까지 본다는 거예요. L3 스위치는 뭘 본다? IP 정보만 보죠. IP 계층이니까, L3는 IP 계층이니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MAC 어드레스, IP 주소. 네?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L4는 뭐예요? UDP, TCP, UDP. 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L4부터는 뭘 본다? 포트까지 본다. 포트까지. 포트까지 본다는 것은 명확하게 얘가 메일인지 얘가 HTTP인지 웹인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용할 패킷을 분류하고 원하는 서버나 장비에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L3 스위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IP를 보고 할 수 있는 거고 L4 스위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링 한다는 것은 만약 어떤 IP 주소가 오면 그 IP 주소에 들어오는 IP니까 상계층이니까 뭐야? 패킷이죠. 패킷은 다 필터링 한다. 안 받겠다. 아니면 이 IP 주소만 받겠다. 이런 걸 가지고 필터링 할 수 있는 거고 L4 스위치는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야? 80번 포트 그러니까 어떤 IP는 80번 포트를 허용해 주지만 어떤 IP들은 80번 포트를 막는다까지 아주 더 세부적인 그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L4 스위치가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지금 응용 계층 HTTP, FTP, 텔넷 이거 틀렸죠? 텔넷 이것들을 다 구분하는 거죠. 서비스를 구분하고 L4 스위치의 부하에 따라 세그먼트 L4니까 뭐예요? 세그먼트 자 L1은 비트 L2는 프레임 L3는 패킷 L4는 뭐예요? 세그먼트 그래서 L4 스위치의 부하에 따라 세그먼트는 뭐예요?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인데 그때는 이제 세그먼트라는 말을 하고 이 말의 의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말인 거죠. 이게 TCP IP 프로토콜 데이터예요. 그래서 L2, L3, L4니까 얘는 이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까지 다 까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얘기는 이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못 본다는 거죠. 압축되어 있어서 못 보는 거죠. 만약 압축되어 있으면 압축을 풀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까지. 그래서 L2 맥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L3처럼 IP도 알 수 있고, 얘는 또 L4는 뭐까지 알 수 있다? 포트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포트까지. 포트까지 알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메시지 내용이겠죠. 내용.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지. 내용이겠죠. 내용까지 볼 수 있다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포트까지 볼 수 있는 거고, 내용 같은 건 절대 볼 수 없어요. 내용은.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내용, 여기는 어떤 내용? 만약 메일이면 어떤 메일인지, 채팅이면 어떤 채팅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장비가 L7 스위치죠. L7 스위치는 이걸 다 까서 볼 수 있는 거죠. 스위치가 붙었으니까 하드웨어로 작성된 거죠. 하드웨어로 만든 거죠. 엄청 속도가 빠른 거죠. 그렇지만 이까지 다 봐서 내용까지 보고 어떤 내용이면 필터링 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속도는 제일 느리죠. L4보다 L3보다 더 느리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이제 되는 거고 자, L4하고 L7이 뭐냐면 스위치 부하에 따라 세그먼트를 조절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이거인 거예요. 로드 밸런싱, 서버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L4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L4 스위치 이게 L4 스위치라고 하죠. L4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서버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죠. 서버 이렇게 서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어떤 개념까지 L4, L4예요. 지금 L4 말은 L3를 말하는 거예요. L3는 IP만 보는 거고 L4는 뭐까지 보는 거예요? IP 플러스 포트까지 보는 거예요. 포트를 본다는 게 뭐예요? 서비스를 본다는 거예요. 서비스. 그래서 얘는 그걸 보고 얘 상당히 지금 얘한테 상당히 뭐 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도 분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가 두 대, 우리 그 네이버나 이런 다음 같은 거는 그 다음점닷컴을 다음점넷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만 쓰면 얘가 뻗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분산할 수 있는 서버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들이 얘가 너무 많이 몰리면 이쪽으로 다 연결시켜주는 이것까지도 로드 밸런싱까지도 L4 스위치에서는 한다. L4 스위치에서는 S3에는 없지만 L4 스위치하고 S3의 틀린 점은 서버 로드 밸런싱 이게 패킷이 너무 아니 세그먼트가 너무 몰리면 이렇게 분배시켜주는 까지도 한다. 그래서 L4 스위치는 포트를 기준으로 패킷을 전송하며 포트를 기준으로 패킷을 L4는 예, 주로 네트워크의 암호화나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패킷 서비스 필터링을 패킷 필터링을 담당한다. 그래서 얘는 L3는 패킷 필터링은 IP를 가지고 어떤 IP는 되고 어떤 IP는 안 되고 하지만 L4는 포트가 있기 때문에 포트를 보고 필터링을 걸 수 있다. 예. 전송 계층 포트 번호를 통해 응용 계층 서비스 뭐 이런 것들 L7 얘는 뭐죠? 스위치다. 뭐도 본다. IP도 보고 그 다음에 포트도 보고 그 다음에 얘는 내용까지도 볼 수 있다. 완벽하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얘가 악의적인 사용자가 나한테 뭔 해코지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L7 스위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로드 밸런싱을 구현한다. 즉 http.url.js로 끝나면 앱 서버로 보내고 .png로 끝나면 이미지 서버로 보낼 수 있다. 뭐 이거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하는 거죠. L7은 이것까지 할 수 있다. L7 스위치는 이것까지 할 수 있다. 이게 L7이야. L7 스위치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돼 있는 데 보면 우리가 화면에 보면 그 다음 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들도 있고 이미지들도 있거든.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떤 서버는 얘는 이제 뭐 파일들만 이게 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웹페이지, 웹페이지, JSP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만들죠. 이런 것들. 그래서 포트가 예빌 때는 이렇게 가고 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이게 가져오고 그래서 파일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해서 따로 이제 설치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돈이 없어 가지고 이걸 한 서버에서 다 하는 데도 있겠죠. 그때는 뭐 스위치 L7 스위치가 있어봤자 뭐 그런 건 효과는 별로 없겠죠. L7 스위치를 구비해서 한다는 것들은 이렇게 세분화돼서 하는 아주 잘 되어 있는 한결 갖춘 뭐 어떤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들 이런 회사들이 해당되겠죠. 일반적으로 L4 스위치는 0에서 1023번까지 포트를 인식하지만 L7 스위치는 모든 스위치를 다 인식할 수 있다. 이것도 큰 차이점이네. L4 스위치하고 L7 스위치는 포트를 다 인식하지만 L4 스위치는 1024까지, 23까지만 얘는 L4 스위치는 전부 다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L4, L7의 차이점. L4 스위치는 해당 패킷이 사용하는 서비스 종류, HTTP, FTP, Telnet 등 별로 패킷을 처리하는 반면에 L7 스위치는 패킷의 내용까지도 알겠죠? 내용까지 메일의 문자열 다 보면서 다 결정하니까 L7은 필터링하지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렇지만 속도는 느리다. 그리고 스위치란 말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드웨어로 다 구성되어 있다. 속도가 빠르다. 자, 스위치 맛이 났죠? 저장하고 포딩한다. 그래서 저장해서 그 다음에 검사해서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포딩 내가 보낼 애한테 맥 어디를 통해서 보낸다. 코스루 스위칭 시스템의 수신인 패킷의 헤드 부분만 검사하여 곧바로 스위칭하는 48비트만 보면 누구한테 보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검사하여 곧바로 스위칭하는 방식 즉 전송되는 프레임 전체가 수신되기 전에 헤드 내의 목적지 주소만을 보고서 즉시 해당 출력 포트에 전송하는 방식 맥 어드레스만 보고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한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프레임 이게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고 L2면
L2가 뭐였더라? 프레임, 아, 프레임 맞지. L2 프레임 맞지. 예.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에러 복구 능력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했죠? 프래그먼트 프리 방식. 스토어 앤드 포워드 스위칭과 컷스루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컷스루 방식과 유사하지만 처음 48비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512를 보든 아까 64를 보든 어쨌든 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56까지도 판단한다는 거죠. 자, 라우터. 아, 라우터 맞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내일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 버추얼 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